국내 최대의 춤 축제이자 세계인이 춤으로 하나 되는 천안 흥타령 춤 축제가 오는 25일 개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춤대회 참가국이 50여 개 나라로 늘어났고 각 나라의 전통춤뿐만 아니라 현대춤까지 펼쳐져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오는 25일 개막합니다. 지난 1987년 천안 삼거리 문화제로 시작해 2011년부터는 춤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한 천안 흥타령 축제는 지역의 대표 공연예술제입니다. 도전과 창조정신이 어우러진 춤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에는 멕시코와 프랑스, 남아공 등 전 세계 54개국에서 900여 명의 무용단이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메인 프로그램인 국제춤대회는 29개국 춤꾼들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고 각 나라의 전통춤뿐 아니라 현대춤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제 스트릿댄스 챔피언십 대회가 신설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인 브레이킹을 비롯해 팝핑과 힙합 등 국내외 스트릿댄스 고수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치고 거리댄스 퍼레이드에도 참여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막춤 경연 대회와 동호회 공연, 어린이 공연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국제 스트릿댄스 챔피언십 등 경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천안 생활문화 동호회 및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페스티벌 및 그 다양한 프린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춤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면서 축제 기간 83개국이 회원인 국제춤축제연맹 세계총회도 열려 각 나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시는 축제가 펼쳐지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관람객들을 위한 그늘막과 먹거리 부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등 축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54개국에서 900여 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방문단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람객께서 오셔서 다양한 장르의 춤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춤축제로 자리 잡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춤꾼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5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